지금부터는 서울 경기식 배추 포기김치를 담가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가 역시 배추 포기김치인데요. 이 김치는 조선시대부터 먹기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빨갛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지는 1890년대니까 100년 남짓 됐어요. 이제 배추가 보통 한 3, 4kg 정도 되거든요. 가운데를 딱 나눠서 이렇게 되면 요거를 반쯤 이렇게 여기가 심이라고 해요. 배추 심. 여기를 나눠줘야 가운데 소금물이 들어가서 절임이 잘 돼요. 소금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적셔주세요. 이 절임이 잘 돼야 김치가 맛있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놔줘야 소금이 들어가겠죠. 소금을 한 주먹을 딱 쥐고 사이사이에 줄기 부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절임이 잘 된 거예요. 특히 김치는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꼼꼼하게 따져서 반드시 국산 천일염을 씁니다. 예. 김치 할 때 5대 양념이 있어요. 그게 파, 마늘, 생강, 마늘, 생강, 그 다음에 고추, 젓갈이래요. 무채를 썰어요. 제가 김치에 제일 많이 쓰는 과일이 배예요, 배. 지금부터 김치가 어떻게 버무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맨 먼저 고춧가루로 고춧물을 이렇게 들여놔줘요. 액체로. 이때 여기 다시 마무리하는 역할이 이거를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넣고요. 그리고 액젓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새우젓, 생새우 들어가요. 채소를 같이 버무려주고요. 자, 이때쯤에서 이제 곡물죽을 넣는 거예요. 김치는 정답이 없어요. 가족들이 지역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서 김치 담그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 자, 이렇게 싸주는 이유는 그냥 괜히 심심해서 싸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양념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익을 때까지 맛있게 양념이 이 줄기 속으로 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꼭꼭 눌러서 공기를 완전히 빼주고요. 그리고 공기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다 덮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김치는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배추에 고춧가루 묻혀져 있는 것만 김치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백김치를 담글 거예요. 파프리카가 이제 푸른색은 피망을 썼고요. 노란색 파프리카고 이건 무채예요. 무채하고 채를 썰었어요. 원래 전통적인 백김치에는 이제 그 대추채, 마늘채, 생강채, 밤채, 서귀채가 들어가요. 이게 국물에다 새우젓 국물에다가 마늘 생강 조금 넣어서 소금 간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시켜줘야 되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콜라비로 김치를 담가 볼 텐데요. 이게 콜라비예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씨앗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콜라비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껍질을 까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썰었으면 소금에 절여야 돼요. 이거는 보통 김치에 담그는 그런 고추 분말이고요. 이건 고운 고춧가루인데 이걸 쓰는 이유가 이게 여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색깔이 하얗게 돼버릴까봐 그래서 이걸 미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
고춧물이 곱게 들어요. 그래서 가루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역시 김치는 이제 금방 담가서 바로 먹으면 그 채소와 양념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먹겠지만 김치의 핵심은 발효예요. 발효.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과 영양이 있거든요. 김치의 유산균이 하는 역할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어요. 유해균이 비중이 높으면 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고 유익균이 비율이 높으면 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걸 김치의 유산균이 유해균이 유익균으로 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김치가 건강한 식품이고 김치의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요.